네, 당연하겠지만 리더 서버가 들어있는데요. 지금 잡지를 한번 켜보면 이렇게 그림으로 된 잡지 나옵니다. 근데 여기 글자들도 써 있는데요. 이걸 읽어줄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 이쪽에 읽어주는 기능은 있는데 읽어줄 켜보면 www.cc.co.kr 가격만 2,000원 스타스 박재범이 로봇 공작실 청춘 증폭 장치 버스커 버스커 포텐 100% 뉴돌 비타브 미사위 소녀와 개론 스타일 짐 바이크 테니스 러닝 등 패피드리 소시크 액티비티 러브 서울 패션 위크에서 만난 리얼 패션왕 아페어즈 인메이 섬세한 레이스와 분홍빛 꽃망울을 입은 한지민 에스블루밍데이즈 박신회 김정화 박세영 세 여배우가 빠져든 오 워리 봄 소녀 감성 가득 찬 머린 걸 네, 이런 식으로 읽어주게 됩니다. 그리고 속도 같은 거는 뭐 예전에도 괜찮았던 것 같은데 지금은 더 많이 빠르졌고요. 아무래도 뭐 확대 축소할 때 좀 더 부드러워졌다고 생각하면 되겠죠. 그리고 괜찮은 게 가장자리 부분이 이렇게 닿는 부분이 없어서 이렇게 부드럽게 내려가기 때문에 취직을 늘릴 때 좀 괜찮네요. 네. 근데 막상 좀 이게 단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액정 부분에 아까 설명드린 게 살짝 이런 식으로 가운데 부분이 뭐 좀 튀어나와 있고 가장자리 부분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보호필름을 붙일 때 조금 더 작은 형태로 보호필름을 붙여야 될 겁니다 아마. 근데 보호필름 붙여도 되고 안 붙여도 되지만 아무래도 고릴라 글래스 2가 채용됐기 때문에 스케치는 잘 안 일어나기 때문에 뭐 보호필름은 쓰지 않아도 상관없을 것 같긴 하고요. 근데 보호필름을 입히는 분들은 조금 작은 걸 입혀야 된다는 것들 좀 감안해야 될 것 같습니다.